왜 그러냐면 잘 본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절실해야 되거든 사실은. 안녕하세요. 사주 좀 불러주세요. 생년월일. 본인 사주로 보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 덕도 없고 형제 덕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인은 자수성가해야 될 팔자고. 혹시 아버지 형제 중에 좀 자살을 하셨거나 아니면 객사를 하셨거나 하신 분 계세요? 한 10년 전쯤 저희 그 작은 아버지께서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자살을.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인도 지금 부모궁에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두 분 다 안 계신 걸로 보여요. 두 분 다 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가셨는지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성경을 봤는데 두 분이 같이 이제 자살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게 다 돈 때문이라 그래. 돈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거고, 그 이전에 우리 쪽으로 따지면은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한이 많이 되셨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를 데리고 간 걸로 보여요. 어떻게 그때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천도를 못 해드린 것 같아? 그쵸, 그게 뭐 갑작스럽게도 됐고 사실 뭐 집안에서 그렇게 이제 밖에 뭐 관리 그런 것도 아니고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그냥 조용히 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기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장례도 안 치르고. 지금 부모님을 보니까 부모님도 장례가 안 된 것 같아. 정리가 안 됐어. 아무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뭐 남기신 게 다 빚이니까 뭐 제가 할 여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제가 장례도 못했죠. 아유,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조상을 잘 모셔야지 자식이 잘 된다 그러는데, 본인도 잘 되려면 지금도 이제 개인회생 하고 뭐 그전에도 파산도 하고 사실 뭐 지금도 그 빚을 계속 갖고 있는데, 아마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지금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사람한테는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본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절실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봤긴 했는데 저는 그래도 살아보자는 마음이 좀 커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경우에는 초년에 운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조상도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된 것 같고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풍파를 맞은 게 커요. 근데 본인 사주로만 보면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란 말이야.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운세예요. 우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우선 금전이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우선은 작은아버지고 부모님이고 뭔가 정리가 안 됐던 게, 장례까지 못 치러드린 것도 그렇고 천도를 못 해드린 게 지금 본인한테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야. 본인한테 지금 여력이 없는데 파산 신청하고 지금 빚 갚기도 빠듯하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장례를 치르고 천도제를 지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진짜 이거는 가혹한 말이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좀 노력을 해가지고 꼭 나중에 여유가 될 거예요. 우리 신령님이 그러는데 분명히 본인은 그 정도 여유는 갖고 살 거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여유가 될 때는 반드시 천도를 해드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절실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의 마음가짐을 좀 느슨해진다라든지 아니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절대 누구도 도와주질 않아요.
본인 지금 보면은 굉장히 역마살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금 밖으로 계속 나다니고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혹시 운전해요 본인? 아, 예, 지금 택배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누구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업은 있거든? 아, 저 예전에 그 옷 관련된 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택배업을 하지만 그 끈은 놓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그나마 그게 살면서 본인은 남의 밑에서 일할 발자가 못 돼.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를 할 것 같아요. 본인 팔자가 여태까지 조금 사나웠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본인 거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이래야지 좀 좋은 팔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32살이면 아직 한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본인 인생을 좀 살아요. 본인 보면은 여태까지 자존감도 내려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울감이 크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올라갈 일만 생각하고 진짜 잘 살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일 수는 없는 거고 부모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면 소외감이라든지 왜냐면은 본인 나이 때에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없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은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언젠가는 겪어야 될 일이고 그거를 조금 더 빨리 겪었던 것 뿐이니까 본인이 열심히 사는 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죠. 그래야지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고 그걸 또 원하실 거고 왜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 다를까? 왜 나는 이럴까?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은 사는데 힘들어요. 네? 힘들고 어차피 겪어야 될 거 남들보다 일찍 겪은 거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을까요? 일단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사실 뭐 그 이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시고 제가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하면 제가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네. 그렇게 같이 해나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요. 아, 네. 이거는 별거 아닌데 내가 오늘 2년도 됐고 그리고 동생 같아가지고 내가 조금 준비해봤어요. 뭐 어떤? 힘내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받아요 오늘 힘내라고. 제가 들으세요. 아니 받아요 받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이겨내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일단 우연찮은 기회로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지난날에 좀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오늘 선생님 만나서 앞으로는 좋은 일들 그리고 또 뜻밖의 인연도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사실 또 힘이 좀 많이 납니다. 멘탈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저랑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앞으로 좀 잘 하도록 하고 잘 갖춰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